지난 6일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 지원에서 평가원 임직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식은 장애인체육회의 체육활동에 평가원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직원들이 봉사하면서 자긍심도 많이 느끼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를 장애인체육회와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이 MOU를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증진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심사평가원이 가진 전문적 의료지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김동근 회장, 박시규 수석부회장, 박향진 부회장, 김웅수 사무국장이, 의정부 시청에서는 한인호 체육과장, 이상준 생활체육팀장이 참석했으며 평가원 의정부 지원에서는 문덕헌 지원장과 함께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우리 관심 그리고 지원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몸을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시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서 자기 일상의 생활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들에 있어서 저는 체육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마음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협약이 오늘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 체육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정보 공유, 시설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은 의정부시 장애인의 크고 작은 체육대회에 의료 전문 직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 참여로 이어져 장애인 체육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전 중구 재향군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향군위 내 임원 및 여성회와 회원 100여 명이 900kg 이상의 김장을 담가 보훈회 간 상위 공경회 및 보훈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황운하 국회의원, 이웅건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 직접 김장 나눔 행사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김장 나눠드리기 위해서 지금 김장 담근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동참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마음에 없으면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봉사활동하러 나와서 김장 담으시는데 이 김장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껏 담아서 드시는 분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 우리 기쁨입니다. 한편 중구재향군인의 여성회 회장 문정희는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내 보훈단체들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재향군인회는 보훈가족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제15기 수료식이 지난 2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병영입니다. 고흥군 저만면 강산지구에 민간 투자금 1,000억 원으로 15만 평 규모의 친환경 새우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저만면 새우양식 클러스터는 양식장, 종묘장, 사료공장, 유통시설, 교육연구센터, 양식 기자재 생산시설 등 종묘부터 출하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이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3월 도덕면 가야리 일원 2만 5천 평 규모에 조성된 친환경 새우 양식 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새우는 우수한 품질로 큰 인기를 얻으며 귀농 어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만면 강산지구 친환경 새우 양식 클러스터도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5천 톤의 새우가 생산되고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진도군 임해면 남동리 일원에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 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할 전문체험시설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지난 2016년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6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층에서는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인 생존수영, 익수자 구조법을 교육하고 선박 비상상황 대피와 선박 탈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2층에서는 지진과 풍수해 등 총 10개 해양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특별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 생존수영 지도자 자격증 취득 등도 진행됩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음해 1월부터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해양안전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생명, 어울림, 영원성, 환생을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는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윤현식 작가는 남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40여 년의 작업 과정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존 한국화에서 볼 수 없었던 견고한 질감과 색감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닭종이의 옥석가루와 악요로 두터운 질감을 구축하고 먹, 금분, 음분 등으로 채색한 작가의 그림에서 기본 바탕은 한국화지만 작품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가족과 어울림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며 32점의 작품을 연결한 높이 3m, 길이 16m에 이르는 대작인 출토 시리즈에서는 조형적 완성도는 물론 작가의 숭고한 실험정신 또한 돋보입니다. 변화와 위험을 감수해오며 매번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그의 작품 세계는 예술이 보여주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수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는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마함 문화가 있습니다. 영암, 나주, 목포 이쪽 근해를. 그래서 마함 문화를 연구하는 중에 그 토기나 기타 문화재에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 영감을 제가 많이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적인 제 작품에서는 느낌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시적인 느낌과 현재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 많은 그 고민과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압축해 봤습니다. 예술은 작가의 개인적인 작업에서 시작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인간을 향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예술가의 가치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독학적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작가 스스로 터득한 경험 세계를 작품으로 녹여내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작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신비로움을 선사하며 매번 확장되는 예술 세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윤현식 작가는 전통 한국화의 기본인 문인화를 시작으로 수묵화, 채색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작품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험 정신을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대상이 주는 느낌에 주목해 작품을 보는 우리가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상상하며 작품을 재구성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작가의 진정한 예술 정신은 우리에게 작가란 끊임없는 노력과 고뇌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